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스펜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파리에 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본격적으로 브이로그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같이 가게 된 브랜드 한 군데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백투베이직스라는 브랜드인데요. 여기 브랜드 자체가 저렴한 가격이지만 고퀄리티 제품을 자랑하고 있어가지고 이미 가성비 가방 브랜드로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또 여러분, 제가 러닝에 데뷔할 때 들고 나갈 가방의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쇼에 들고 나갈 가방 포함해서 총 3가지 제품을 가져왔는데 이 제품들을 맛보기로 한번 먼저 보여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짜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바로 쇼에 들고 나갈 가방이에요. 이건 보떼백이라는 제품인데 르누아르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클래식하고 우아한 느낌 들지 않나요? 그리고 보시면 디테일이 부담스럽지 않은 디테일이지만 밋밋하지 않아가지고 되게 데일리하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디테일이라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 부담스러워가지고 데일리백으로 들기 좀 그렇고 너무 안 들어가면 너무 밋밋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적당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데일리백으로도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가방 디테일 중 좋았던 것 중 하나가 이 스트랩이에요. 사실 스트랩이 따로 동봉되어 있는 경우는 그냥 핸들 따로 있고 이 숄더를 따로 연결해가지고 매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자체를 연장할 수 있는 스트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방 안쪽은 이렇게 부드러운 천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카드나 지폐를 수납할 수 있는 작은 포켓이 있어요. 그래서 컴팩트한 사이즈지만 뭔가 데일리하면서 우아한 느낌을 찾는다 하시면 요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은 짜잔! 이건 엔느백이라는 제품인데요. 사실 제가 데일리로 이거 정말 많이 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일단 심플한 디자인이라 가지고 어디나 다 잘 어울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장자리 블랙 포인트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숄더에 들었을 때 이렇게 왼쪽으로 들었을 때랑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었을 때 정말 다른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고 가볍지만 가로로 긴 디자인이라 가지고 수납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중장로로 돼 있어가지고 좀 더 안심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너 포켓이 안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잃어버릴 일이 없는 그런 제품이랄까요? 저는 이거를 캐주얼한 룩이랑 같이 연출했는데 이게 페미닌 룩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룩에 연출할 수 있는 가방을 찾으신다면 이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은 짜잔! 이건 멜로우백이라는 제품인데요. 사실 정말 다양하고 통통 튀는 컬러감이 많아가지고 어떤 컬러를 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블랙이 데일리로 좀 좋잖아요. 그리고 뭔가 휘뚜루마뚜루 어디에나 매치할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블랙을 선택을 했는데 일단 이 곡선 쉐입이랑 이 주름 디테일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부피감 있는 주름 디테일이 뭔가 이 부드러운 소재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소재 자체가 스크래치 강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 두 가지 제품보다는 살짝 큰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저처럼 부부상인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데일리백으로 딱입니다. 그리고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안쪽까지 가죽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는 이너 포켓까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제품 중에서 좋았던 게 이렇게 잠금 자석이 안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실버를 매치하든 골드를 매치하든 정말 다양한 룩에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라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제가 이번 영상에서 들고 나올 세 가지 가방을 미리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 백투베이직스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해놨다고 하니까 꼭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저의 파리 브이로그 바로 시작해볼까요? 그나저나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원색 옷을 입었는데 어떤가요? 오랜만에 빨간색을 입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만약에 어쨌든 오늘 제가 파리에 온 이유는 바로 패션쇼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제 인생 최대 몸무게이기 때문에 약간 수치풀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뭐 저를 써주신다니 최대한 열심히 해야죠. 어쨌든 그 쇼는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 피팅을 봐야 돼요. 그래서 편한 옷을 입고 가가지고 피팅을 본 다음에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에펠탑을 구경할 거예요. 사실 파리에 오면 무조건 에펠탑이 보이는 공원 가가지고 피크닉 필수잖아요. 그래서 피크닉을 해볼 겁니다. 짜잔! 그래서 편하게 입고 갈 옷은 이걸 입어줄 건데요. 사실 편하게 입고 벗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 너무 편하기만 하면 또 파리에 왔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꾸안꾸 느낌으로 한번 입어줄 거거든요. 이 친구가 이렇게 위아래로 열려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치마 같은 경우는 카주 스커트. 여기 체인까지 제가 달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방은 이 친구. 전체적으로 컬러감을 맞춰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면 꾸안꾸 느낌 제대로 나지 않나요, 여러분? 아, 그리고 여기 또 추가로 필수품이 있어요. 짜란! 제가 얼마 전에 산 에어팟 맥스. 이 친구도 가져왔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주면 꾸안꾸룩 완성! 보시면 네. 모델들이 거의 다 정했어요. 요 착. 요 약간 가장 그래도 무난한 거가 아. 얘인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센 거는 뭐 얘나 얘 얘는 그 원피스를 네. 반 접어가지고 치마처럼 만든 거거든요. 근데 혹시 저번에 요청 사항들 좀 있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가 아우터들이 좀 중요하긴 해서 아니면 만약 뽑고 싶으시면 뭐 들고 나가던가 그런 식으로 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피팅을 끝내고 왔고요. 어떤 걸 입고 러닝에 설지는 내일 결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떨립니다. 그리고 아까 되게 신기했던 게 저한테 에이전시 있냐고 어떤 외국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델 같았나? 막 이랬고 어쨌든 오늘은 내일 쇼를 위해서 조금 쉴 건데 뭐 설렁설렁 걸어다니면서 에펠탑도 구경하고 피크닉도 하고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에펠탑이랑 좀 잘 어울리는 옷으로 갈아입어 볼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관광객 모드 오늘 했습니다. 원래 파리에 오면 베레모도 써주고 딱 예쁜 가방 들고 그리고 에펠탑을 보러 가는 게 뭔가 정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에펠탑에 가고 있어요. 에펠탑 왔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메르시. 메르시 아부. 오르바. 차오 뷰티풀. 차. 땡큐. 여러분 호객행위 하시는 분한테 이거 샀습니다. 이게 키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약간 화이트 에펠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이거 무조건 흥정하셔야 돼요. 이거 처음에 20유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흥정하고 흥정해가지고 이거랑 작은 키링 10개 10개 맞죠? 그래가지고 10유로 정말 잘 샀어요. 근데 그래도 남는 게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해주셨겠죠? 완전 관광객 모드. 필터랑 지금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쯤은 뭐. 혹시 커플라
this money from? Thoughts they jump as soon as I get home. Never been so lucky, I can have it all. Can I simply ask you where you get this money from?핸드폰이 잘 안 붙는데요? 그러게. 아이폰이 좋네. 진짜 어차피 뭐 이 정도만 하시죠. 이 정도? 아 괜찮은데요? 괜찮다. 괜찮다. 아 너무 웃기다. 라이브 하면서 쇼블라가니. 손 높이. 어, 타이밍 좋다. 이따가 피날레 할 때 맨 앞에. 저 어떻게 걸었죠? 생각도 안 나는데요. 사람 생각보다 많아. 휴대폰 높이! 가지고 라인 들어간 걸로 바꿨어요. 이게 또 양이 더 많아요. 이거 진짜 아직도 안 믿겨요. 내가 걸었나? 저 걸었어요? 아, 너무 웃겨. I loved your attitude on your way. You are amazing. You're the best. Like we feel your personality. Ah, yeah. Because I'm YouTuber, so. Ah, okay. Yeah. Yeah, that's amazing. I love it. Thank you. I love the match. Thank you. Yes. And, oh, that's it. 봤어요. 아 정말요? 아, 너무 반가워가지고 인스타그램 보다가. It's like this girl. Rocking. And you're a model? Actually, I'm a YouTuber. Oh, you're a YouTuber. Yeah. Hi, guys. 여러분, 파리 3일째 아침입니다. 사실 어제 쇼가 어떻게 끝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뭔가 우리나라에서 비모델 유튜버가 파리 패션위크 쇼에 쓴 게 제가 아마 최초인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뿌듯하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무엇을 할 거냐면 일단 날씨가 오늘 좀 흐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백화점 구경을 갔다가 그리고 비가 그치면 공원에 갔다가 그리고 저녁에는 디자이너님이랑 모델분들이랑 저녁을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힙하게 입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옷을 입을 겁니다. 사실 제가 좀 어두운 컬러들로 매치를 해가지고 흐린 날에는 되게 찰떡이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일단 한번 입어볼게요. 정말 오랜만에 시스루 이너를 꺼내 입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산 이 힙한 아이템을 장착할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개까지 장착을 했고요. 바지는 이 친구를 가져왔어요. 이 가죽 카고 팬츠를 얼마나 입고 싶었는지. 자, 이거 딱 입을 날씨거든요. 그리고 액세서리 이너 시스루가 블루 계열이라가지고 이걸 선택을 했어요. 약간 빈티지한 무드라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밖은 쌀쌀하기 때문에 자켓도 입어줄 건데 이거 같은 경우도 그냥 흑청 말고 이런 식으로 약간 무늬가 있는 아이템을 선택을 했거든요. 완전 힙하죠. 이렇게 걸친 다음 가죽 바지랑 좀 비슷한 무드의 이 가방까지 매치하면 완성. 머리를 좀 묶을까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
오늘 막 비 오고 그래가지고 차라리 묶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짠! 여러분, 머리를 조금 다르게 해봤어요. 어떤가요? 뭔가 귀여우면서 힙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목걸이도 이렇게 대롱대롱 달아줬는데 완전 포인트 되죠? 자, 그럼 이렇게 머리까지 다 해봤으니까 나가볼까요? 근데 여기 살면서 저렇게 러닝을 여기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 뷰에 러닝이라니. 제가 팔이 좀 더 무겁으면 사실 러닝도 해보고 싶어 그랬는데 며칠 없으니까 패스. 진짜 저 분수 보면서 빵 먹는 거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샌드위치는 제가 참치 든 걸 골랐어요. 원래 아보카도 든 게 좀 맛있어 보이긴 했는데 제가 아보카도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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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이 제 샌드위치를 노리고 있어요! 아직은 빵맛! 참치 든 부분 먹으니까 맛있어. 벌도 맛있는 걸 알아가지고. 원래 제가 까놀레 맛을 잘 몰랐는데 일본에서 아는 동생이 딱 주고 나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괜찮아. 왜 술 맛이 나지? 발효됐나? 아닌가? 여러분, 이런 여유로운 감성 너무 좋지 않아요? 약간 파리지행이 된 그런 기분? 거기 되게 괜찮아. 을지로에서 왔는데 됐어요? 맛있을 정도로 생각해요. 와, 파리에서 먹는 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제가 파리 패션위크 런웨이를 한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아, 사실 제가 모델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진짜 이 런웨이가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걷는 컨셉도 당일날 정해졌어요. 그래서 진짜 떨리고 정말 긴장되고 그랬는데 무사히 잘 끝난 것 같아서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정말 이렇게 멋지고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신 디자이너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덕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제가 앞으로도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싶어서 준비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리 영상은 두 개가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아래 있으니까 꾹꾹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꼭 또 봬요. 안녕.